네, 여러분 드디어 ENO의 첫 번째 미니 앨범 Red in the Apple 이 저희가 봤습니다. 대박 대박. 드디어 드디어. 사실 PD님께 인사드리려고 몇 번씩 왔었는데 제가 보려다가 여기 계신 저희 분이 네, 저희는 진짜 보라고 진짜 저는 진짜 보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와 몰래 보려다가 진짜 보지 말라고 야 보지 마 이거 어빈이가 몇 번 시도하다가 저희 보려가지고 리얼 해야 된다고 네 저희가 지금까지 아껴둔 상태인데 한번 진짜 오가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비닐을 오케이 조심해 조심해 와 대박 외형은 일단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는 하민이 형 어빈 군 라온 군이 있고요 저희 앨범 특징이 여기에 건군이 있어요 꽂으면은 건군이 보여요 왜냐면 이번 앨범 주인공은 누구죠 양건이기 때문이죠. 뒷장에 나머지 멤버 진우, 제이키드, 도진이 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트랙리스트가 있어요 트랙리스트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뭐 황금 같은 트랙리스트는 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번은 저희 앨범의 전체는 컨셉과 세계관을 닮은 사과 트랙 두 번째는 타이틀곡 발칙하게 발칙 세 번째는 이 앨범의 분위기를 조금 더 밝게 충만시켜주는 방백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을 해소하고 따뜻한 밤을 떠올리게 하는 엔딩 그리고 이제 엔딩과 타이틀곡의 인스트까지 아주 알찬 앨범입니다. 와, 아, 누가 이제, 만들었는지 정말 기대되게 만들었죠. 한번 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딴따단. 와, 와우. 이게 뭘 지금 언뜻 보시면 뭘로 보이시나요? 뭘로 보이세요? 사과. 아, 그렇죠. 사과죠. 네. 네. 아크릴 형상화된 사과를 이제 이렇게 안면. 이렇게 나눠서 격자식으로 해서 한 아트웍인데 이제 아트웍 디자인할 때 이제 디자이너님이랑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진짜 짱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더 제가 얘기해드릴 게 없었어요 진짜 멋있죠 여기 뒤에 보시면 스피노자가 있는데 맞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왜 저예요 아 제가 들어가 있는 아 마지막에 이제 리더가 이렇게 잘 받쳐주고 있는 그쵸 그러니까 기준을 세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근데 진짜 이번 아트웍은 역대급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뻐요 그러면은 한번 잠깐만. Let's take one step at a time. It's hard, but the one step we've taken, it will give you momentum to take the next step. 이게 무슨 뜻이죠?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한 걸음은 굉장히 어렵지만 한 걸음을 딛고 나면 다음 것들은 굉장히. 아 형이 말씀하셨죠? 그런 것들이죠. Red in the Apple. 뻥뻥뻥. 자 그럼 양건 씨 열어 주시죠. 오예. 자자. 여기 안에 보드카드 보드 카드 들어있는 거 아니야? 누구일 것 같습니까? 다현지 건이일 거야. 요. 오, 이거는 그게 안 돼 있다 이게. 어, 안 돼 있어. 아, 그러면 이게 안 돼 있네. 이게 안 돼 있어. 이걸 열면은 이게 붙어 있는 거구만. 아. 오. 오! 라온. 어빈. 어빈. 보라색. 설마 양건? 보라색. 보라색. 뭐야? 뭐야? 왜 다 들어있지? 왜 다 들어있어요? 몰라요. 그런가 봐요. 이번 앨범 다 들어가 있나요? 언박싱용이라서 특별히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제작하신 스티커. 아, 난 솔직히 스티커가 너무 부러워서 다른 선배님들 앨범 볼 때 스티커가 있어서 아~ 붙이고 싶었거든. 맞아, 막 나도 내 공기계나 내 노트북 이런 거 붙이고 싶었어. 어, 형 거. 형께 붙입시다. 이따 마지막에 붙이자. 예. 아, 오케이. 자, 여기 레이즈도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우린 하나인데. 레이즈. 이거 그거잖아. 우리 그 저희 의상 보시면 야구 점프. 아, 맞아요, 보시면 맞아요. 어깨 달려 있거든요. 여기 이거에. 그러네, 이거. 짱이다. 오, 엽서는 일단 보시면은 엽서 뒤에 멘트 적혀 있는데? 네, 라온이 형. 아, 이거 그거구나. 이게 저희가 아, 저번에 찍었던 거. 엽서에 그게 있어요. 이번 앨범 작업의 모든 순간은 레이즈 여러분이 함께였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지칠 때에도 여러분이 그려준 것처럼 레이즈들의 시작과 끝 모든 순간에 함께 공감하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항상 고마워요, 사랑해요. 어빈 공부는 없죠? 아, 이 하나만 있는 거. 그러면은 레드 자켓 입은 포토에 이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 이거 CD 사과입니다. 와. 근데 사과 진짜 동그란이 한번 배워 불어 한번 먹어봐. 어. 누가 이발이야? 포토 카드를 한번 나눠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와 리뷰 잘 생겼네요. 저부터. 일단 저는 도진군. 댓글 왜 썼구나.
이건 이제 야구 점퍼를 입은 포토카드가 들어있고 뒤에는 고유색과 마크와 사인이 있어. 이거야 이거. 아 그러네 그거네. 저는 우선 첫 번째는 진짜 잘 나와. 제 첫 번째는 진우입니다. 상당히 귀여워. 뒤에 뭐 뒤에 다 고유색이. 저희 진우 사인도 저희 사인도. 사인이랑 고유색. 오. 저는 이 그 코스튬. 맞아. 백설왕자. 너만 그거다. 너만 코스튬. 그러네요. 아는 거 누가 그때 우리 현장 때 그 코스튬 입고 사진 찍을 시간이 없었어. 맞아. 바로 저는 많이 찍었거든요. 시간이 여유로웠나 봐. 이쪽으로 앨범 안내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와! 일단 와 잘 나왔다. 오. 이렇게 빵긋빵긋 듣고. 하민이 형 뭐? 빵긋 하민 이거. 이렇게 막 양검 나왔습니다. 두둥두둥 두둥두둥 잘 나왔어요. 노잼! 오! 오! 잘 나와. 너무 잘생겼는데, 이거? 이거 누구야? It's those? 아, 그때 유니포토 찍은 순서대로. 잘 나왔다, 키드. 잘 나왔네. 야, 하민이 요즘 얼굴이 약간 뭔가 퇴폐적으로 변하고 있어. 맞아요. 야해. 이 그. 와, 뭐야, 누구야? 이거 방백, 그때 그 사진. 맞아, 누구야? 방백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남자, 바로. 오, 진짜 잘 나왔다.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 나왔지 않았어요? 오. 확실히 섹시한 건 좀 안 어울려요. 네, 맞아요. 저 발칙한 거는. 와, 진우, 나 진우 이 사진 보고 진짜 잘생겼다고 생각했어. 다 컸어? 왜 이렇게 혀를 많이 흔들지? 간지럽나? 오! 아, 이게 앨범마다 신기해, 맞아. 이게 진짜 다른 분들 보고서 너무 신기했어. 맞아. 이게 제가 앨범 모으는 취미라서 좋아하는 아티스트,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 앨범 무조건 다 사는데 신기해. 네, 다른 아티스트들의 이런 가사 지을 문서가 땡스 투 있어. 블룸 때네. 네, 블룸 때. 아, 블룸 때 찍었던 사진. 아무래도 블룸 때 저희가 앨범이 없다 보니까. 그렇네. 이렇게 아 그렇네.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딱 그러네. 알차다 되게 사진 몇 장이 들어가 있고. 자 그러면 회사에서 이 스티커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공기계와 그런 것들을 마음껏 꾸미라고 여분의 스티커를 꾸며주셨는데 다 꺼내주세요. 애플이 됩시다. 오 진짜 진짜 애플이야. 애플 여러분 새로운 애플 짝인데 창시자 짜잔. 자 그러면 똑똑했다. 또 저희 팀에서 권희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커스터마이징을 잘하잖아요. 권희에게 맡겨보도록 할게요. 이게 저희 팀이 이제 다 같이 모니터링 하는 노트북 모니터랑이요? 제가 찍을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길쭉한 애들은 무조건 사이드에 붙여야 되는데 이런 말이지? 작은 친구. 오 홀로그램이 홀로그램. 둘이서 하면 둘이 그랬냐? 오 예쁘다. 멋있네. 근데 꼭 이런 건 아니야. 뭔가 이렇게 좀 지저분한 거. 맞아. 끝! 따다. 뭐 우리 일곱 명 이렇게 다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러면 포토카드를 여기 안에 넣자. 아, 오. 완전 멋있어. 오. 난리나. 대박. 포카 갈라가 이거 휘뚤어지고. 와.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난리 났죠? 빰빠밤. 에디션. 예. 네. 멋있어. 대박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이은호의 앨범 언박싱 시간이 끝났는데 처음 앨범인 것도 있지만 앞으로 있을 앨범들도 저희가 많이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레이즈 여러분들도 이거에 따라 네, 앨범 잘 구석구석 살펴보시길 바래요. 우리 또 다음 앨범 때 만나요. 와 다음 앨범 때 울 것 같아.